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요즘에 니갈 제라늄들이 많이 이렇게 꽃이 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니갈 제라늄을 이제 이렇게 큰 거 사서 키우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많은 모종 아마 시장에는 몇 가지 품종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농장에는 한 40가지 종류가 되는데 시장에는 아마 몇 가지 나오긴 나오는데 뭐 서너 가지 품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갈 제라늄 모종부터 해서 이렇게 크게 키우는 방법과 또 모종 분갈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애목대를 어떻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있는 것들 대부분 이렇게 뭐 좀 풍성하게 나옵니다. 모종들도 뭐 꽃으로 피어가지고 자 그것은 이제 대중화된 것들이고. 보통 인터넷이나 우리 농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시장에서 팔지 않은 그 품목이나 종자를 구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작은 것부터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또 큰 것도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크게 키워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한 것들은 뭐 크게 키워진 것들은 그냥 뭐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농장에서 키운 것도 보통 양액이나 비료물을 재워서 공장화 된 데에서 시스템이 된 데에서 그것들만 풍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샀을 때는 원하는 품종을 못 살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 사면 이렇게 조그마한 모종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에 어떻게 분갈해야 되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인터넷에서는 품종 개념으로 사야 됩니다. 품종 내가 원하는 색깔이나 원하는 품종을 샀을 때 인터넷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올 수도 있고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농장마다 틀리지만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물로 재배 안 하고 물로 재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은 좀 작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이렇게 잘 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갈해야 되냐. 내가 모종을 키울 때는 절대 흙을 털면 안 됩니다. 이걸 털면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갈할 때는 흙 털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흙만 채워놓고 이렇게 흙 채워놓고 이렇게 분갈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물을 주고 또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통 12cm에다 보통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면 9cm에다 아마 올 겁니다. 9cm. 자, 이걸 또 흙 털지 말고 그대로. 그리고 이게 다 꽃대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맺혀 있기 때문에 꽃대를 자르지 말고 이것도 좀 더 큰 분에다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분갈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하고 물 주면은 끝입니다. 자, 그래서 니갈 제라늄은 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갈이해서 만 1년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횟수로는 2년 가까이를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모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키워서 올 봄 되고 내년 가을 되고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횟수로는 2년이고 만으로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되고 또 요걸 가지고 이제 애목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삽목을 하든가 아니 처음부터 키를 큰 걸 갖다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은 크를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이 이걸 애목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분갈이를 합니다. 분갈이를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흙 털지 말고 내가 키울 때는 뭐든지 흙을 틀면 안 됩니다. 이 식물을 키울 때는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오뎅꽂이가 이렇게 나왔으면 오뎅꽂이를 여기에다 이렇게 딱 꽂습니다. 꽂고 이 빵끈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묶어주고 또 하나 또 묶어주고 이렇게 또 묶어주고 이렇게 또 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 또 여기서도 하나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은 키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를 가위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애목대가 이렇게 됩니다. 애목대가. 그리고 얘가 이제 햇빛본을 이렇게 쭉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못 기다가 되면서. 이제 이것은 시장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정성을 좀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 따고 여기서 순을 집으면은 동시에 풍성해집니다. 이게 이제 애목대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완성된 것은 이제 이렇게 애목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공처럼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전체적으로 꽃이 피겠죠. 그러면 공 모양으로 이렇게 애목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종을 갖다 키우는 이유는 뭐냐 가드닝을 하는 겁니다. 가드닝. 내가 시장에서 이렇게 큰 것을 사올 수도 있지만은 나만의 꽃을 만들거나 나만의 작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애목대를 만드는 겁니다. 애목대를 만들든지 이렇게 자세를 좋게 나이 먹게 이렇게 만들든지. 자, 나이가 먹으면 다 모양이 틀려지고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핑크드레스라는 꽃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 키우는 겁니다. 막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축 처집니다. 저는 이제 이걸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감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은 이렇게 꽃이 이제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모종을 가서 키운다는 것은 내가 나만의 꽃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나만의 꽃, 차별화된 꽃. 왜? 시장에도 없고 보통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 사가지고 하는 것들은 많이 유통이 안 됩니다. 대량 생산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도 한번 애목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니갈 종류인데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이게 이게서 중요한 점은 흙을 털면 안 됩니다. 흙을 털면은 늦게 자라고 하고 잘못되다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늘어지는 거고 이렇게 내가 이걸 애목대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고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고 이게 빵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끈을 만들면은 이것들도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애목 이렇게 이제 위에 밑에를 훑어버리면 애목대가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목대가 되고 나는 여기서 꽃을 전체적으로 다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이 한쪽으로만 자 이 순이 다 꽃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애목대로 키우고 싶다 이걸 다 훑어버리면 애목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애목대를 만들거나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훑어지를 않았습니다. 훑어지를 않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핍니다. 여기서 꽃대 나오고 여기서 꽃대 나오고 여기서 꽃핀 나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제라늄이 이제 모양이 틀려질 수도 있고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가 1,000원짜리부터 해서 1억원짜리도 있고 10억원짜리도 있고 또 천년기념물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양이 틀리거나 또 독특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식물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나무라 그래도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종을 가서 사다 키우는 이유는 나만의 제라늄, 나만 독특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꽃을 감상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또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모종 분갈이하는 방법하고 니갈 제라늄, 내 외목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